tonight I'm going to talk about politics in Korea. Okay, let's take the video in Korean. 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1, 2, 3번 말씀드렸고요. 아, 문재인 현 정권이 왜 이제 과거 민주당 지지자였으면서 왜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보다 국익을 위하지 않고 국민 해가 되는 정권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1, 2, 3번에 반일적폐 소득주도 성장 공공근로 54조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요 4번 가보겠습니다. 사법개혁. 네, 사법개혁 골자는 덜 악한 검찰을 이제 개혁이라는 개악이죠. 개악해서 개악시켜서 더 부패한 경찰에게 권력을 몰아준다. 골자 자체, 문제 자체가. 네,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 권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공수처 설치, 공직자 이거 감시 이게 시스템을 만들겠다. 네. 아, 뭐 그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근데 수혜자가 누군지 봐야죠. 경찰이에요. 경찰한테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거든요. 요거를 나누어서 아예 경찰한테 주든가 경찰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석권을 주겠다. 결국 이제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뭐 문재인이 그렇죠. 유도하는 건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검찰하고 경찰은 무슨 차이가 있으면 자 우선 요거부터 보죠. 어느 쪽이 대통령 뭐 혹은 이제 뭐 경찰청장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군대처럼 복종할까요? 검찰, 경찰, 사법부 세 개 중에 누가 가장 대통령의 수족처럼 놀까라는 거죠. 경찰. 경찰이죠. 왜 그럴까요? 복가진 생각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경찰은 군하고 똑같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군대처럼 키워진 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잖아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 사람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개개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검사랑 사법부 판사랑 그다음에 경찰 어느 쪽이 더 정부 국정적이 될까요? 왜냐면은 네. 검사는 지가 나와서 변호사를 책임 되는 그렇죠! 네, 이 대답을 기다렸어. 검찰은 나간 것이야. 검사 판사는 전원 변호사 자격증이 있죠. 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검사 판사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사법고시 합격자인데 아니면 현재 로스쿨 변호사 시험 통과자인데 변호사 지금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길 소지가 있다는 거지. 예, 얼마든지 수틀리면은 지금도 보세요.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66명이 그만뒀거든요. 왜 그만둔 사람은 제가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신임 뭐 대법원장, 검찰총장 오면은 줄줄이 옷 벗고 나가. 왜 옷 벗고 나간지 아세요? 왜 옷 벗고 나갈까요? 도망갈 보기 싫은 거죠. 예, 일단은 그거예요. 기초 소유 문화에서 한국의 지금 판검사 제도에서는 물론 그 나가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제까지 막 내 밑에 후배 막 5년 밑에 후배를 상해보세요. 5년 밑에 후배 5년 두 개 그것도 막 밥 먹고 막 이 새끼야 막 넌 좀 막 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막 하던 애가 오우씨 공찰 총수로 왔네. 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게 이걸 예의하면서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후배는 얼마나 불편할까요? 선배가 좀 쫄다고 그랬어. 예. 아니 군대도 그래요. 예, 똑같습니다. 예전에 참모총장 올라가면 싹 다 무너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66명이 나왔다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매년 보면 그런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근데 그렇게 나가도 뭐 왜 걱정이 없죠? 변호사 차일 수 있고 정관제고. 예, 근데 경찰은 나오면 뭐 합니까? 하면 뭐 하죠? 법무사 하나요? 법무사 시험 다시 봐야 되는데. 경비야, 예, 경비나 뭐 시큐리티 뭐 저기 저 뭐 셀콤 들어갈까요? 의사는 이제 뭐 연금 가지고 뭐 하는데 연금은 은퇴 최고 최고 치킨집이지. 예, 경찰은 갈 데가 없어요. 경찰은 뭐 저 뭐 이제 조직 특성상 저 집안에도 경찰 아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나오면은요 오히려 일반 사기업 들어가죠. 아, 새끼가 뭘 우리 회사 비밀을 캐가지고 돈을 뜯진 않을까 막 그런 걱정들 해요 오히려. 그래서 경찰 출신들 되게 뽑기 싫어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경찰하다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실제 사례예요. 해결사, 뭐 흥신소, 네. 뭐 조폭하고 연루되거나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경찰에 이제 좀 비하하는 얘기가 돼가지고 욕먹을 것 같은데 요거는 기사 찾아보신대요.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 이제 그러니까 고소고발 전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 자격 없는 거리의 변호사 보니까 뭐 그런데 경찰도 나온 사람들이야 뭐 보험사 이제 뭐 지문 수사 뭐 그렇죠. 이런 데 가 있는 예
이제 그게 맞겠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어쨌든 수족처럼 굴릴 수도 있고 말 잘 듣는 경찰한테 더 이제 힘을 실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예 그냥 네. 그냥 막 경찰 통제 국회 무사히 만들겠다. 예. 물론 그게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질서를 바로 잡는데 쓰일 수도 있어요. 장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경찰에 안 당하고 공소권을 줬다는 거는 일개 순경도요. 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바로 자기가 구속영장 써가지고 바로 예 바로 체포한 다음에 구속영장 만드는데요. 예 그런 것까지 간혹 바로 기소해버릴 수 있어요. 즉석에서 예 심지어는 뭐 좀 더 오버하면은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면은 즉결 심판권까지 가질 수 있어요. 저렇게 해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좀 찬성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그 찬성하는 입당들한테는 뭔가 또 베너핏을 주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나 이제 현 정권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반일 정책도 그러고 이걸 다 매칭을 해보면 사법개혁이 국가 질서 기강을 잡기 위한 것일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자신들의 이제 권력 강화 사실상 옛날에 군부 독재 있었죠. 지금은 이제 문민 독재로 예, 가려는 하나의 초석이 아닐까. 예. 그리고 지금 막 조금 막 떠들고 막 그런 막 뭐라 하죠. 막 정관 뗏고 근데 이게 아니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달 두 달 지났어요. 사법개혁 돼가지고 경찰한테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경찰 힘 몰아주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현 대통령께서는 두 달이면은 아 반대파 다 잡아들일 수 있어 다 체포하면 돼요. 예. 네. 유튜브 검열 싹 다 쓸어 버리면 돼요. 유튜브 검열 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검열. 예. 가짜 뉴스 흘린 건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욕 먹고 있지만 아 떠들고 봐라. 떠들고 봐. 태극기 부대, 박극기 부대, 조국기 부대 다 떠들면 얼마든지 떠들. 아 조국기 부대는 자기 편이구나. 얼마 떠들어 봐. 아 이제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줘가지고 이제 개 잡듯이 그 아니 많이 잡을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한당 의원 뭐 패스트트랙 뭐 소환 불응한 거 그 몇 명만 집어넣어 보세요. 그다음에 그 맨날 저기 유튜브 막 그 막 뭐 그 뭐 가짜 뉴스라든가 뭐 욕 방송 뭐 아니면 뭐 진짜 사실을 얘기했어도 뭐 좀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유명 유튜버 반문 반민주당 그 몇 명만 잡아놓고 보세요. 전국이 조용해. 딱 몇 명만 잡아놓으면은 다 닥쳐요. 방송 다 지우고 다 없어져요. 예. 네. 아니 그렇잖아 사람 심리가. 예. 네. 막 하는데 나는 열사처럼 잡혀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별로 없죠. 2년 때 됐어. 그때는 페이스북을 안 하셨죠? 예, 안 했죠. 2년 때 됐지. 아는 지인. 예. 한번 빌려가니까 소환됐어. 소환되고 난 뒤부터 그 말 많이 털듯이 뭐 가정이 있으니까 아무말로 똥똥 거기처럼 좀 하더라고. 뭐 인터넷이요? 뭐 인터넷 글 뭐 해가지고 뭐 4대감 제거 가지고 막 엄청 기고글을 올렸던 사람인데 불려갔더라고. 수위가 너무 제가 봐도 높긴 했는데 그랬죠. 지금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인터넷에서 글 안 올리고 바뀌는 것도 안 올려요 지금. 정권이 바뀌는 것도 안 올려요. 이제 그것도 이제 봐야겠죠. 내용이 어느 정도 흐리는지 이제 어쨌든 간에 정권에서는 이제 통제하려고 한 건데 꼬투리 잡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여기 5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다섯 분 아 맞죠. 그건 좀 근데 뭐 약간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전체 뭐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죠.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지 이제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아 검찰 개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때 지금? 예 검찰 개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뭐. 아니겠죠. 검찰 개혁 이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검찰을 약화시키면서 경찰 좀 힘 몰아주고 그러면서 경찰의 힘을 몰아주면서 경찰은 어차피 대통령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으니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정적들 그다음에 이제 반대 국민들 여러 장 끊어버리고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정권에 누가 되냐가 정말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내년 초선 정말 중요해요. 법 저렇게 바꿔놓고 있으면 이제 또 뭐 그렇죠. 실제 이렇게 조석 닦고 실제 그리고 이제 아예 여론 자체를 언론 여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국민 여론까지도 이제 지가 마음대로 다 조절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겠냐? 그 맞아요.
장에서 봤죠?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문재인에 대한 그러니까 문재인 나서가 원래 지금 본성이 지금 나온 거라서 그럼 사법개혁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제 뭔가 요 사법개혁을 이제 왜 이제 그 좀 두렵게 생각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지금 원래 그럼 보세요. 이게 사법개혁을 하면서 계속 이제 검찰 사법부를 비리 부패 집단으로 지난 몇 년간 계속 방송을 해왔어요. 예. 아니 검찰이 다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문제 많은 집단인 거는 저도 아는데 사법부도 어떻게 비난 많이 했나? 예, 엄청 그 대표적으로 양승태 잡아놓으면서 예. 이렇게 했는데 좀 양승태 거는 제가 조금 더 찾아볼게요. 양승태가 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양승태가 잘한 게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몇 개 있어요. 있겠죠. 예. 잘 잡혀 들어갔어요. 그 이제 그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서 엄청난 맹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면은 대안이 뭔가는 대안은 그냥 경찰이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대안은 경찰 얘기는 안 하고 심지어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사법개혁 찬성 뭐 반대하는 사람은 뭐 모를 수도 있다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사법개혁이 뭔지도 몰라. 그 정부에서 사법개혁 뭔지 말도 안 해. 특히나 지금 미국도 지금 경찰 국가로 가려고 하잖아요. 경찰 국가로 미국은 맞죠. 미국은 맞는데 경찰 국가가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 논문이 있는데 딱 논문 요약한 것 말씀드릴게요. 영국 검찰과 경찰의 관계 연구 조용우 2014 국외 훈련 검사 연구 논문지.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로 경찰 국가로 간다는 거는 일부 국가들 얘기고 지금 반대로 검찰 중심으로 가는 데도 많아요. 아 요거는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겠다.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승만 때 자유당 때 막 잡아갔어요 경찰이. 예. 그리고 굉장히 그 권한을 굉장히 남용했죠. 죄 없는 사람도 막 잡아갔었어요. 그리고 그 박정희 때도 이제 용공 분자라고 대공수사 해가지고 실제로 뭐 물론 그 모든 사람이 죄 없는 그런 무고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아닌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런 대공 용의자들의 이제 끔찍한 이제 수사 과정은 뭐 당장 지켜보신 분이 이제 집에 있고 이제 심지어 이래요. 얼마나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수사관인데요. 야, 안 했는 것도 좀 했다 캐라. 아, 나도 살자. 나도 묵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안 했는 것도 했다고 진술서 좀 써라. 안 그럼 니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예. 뭐 그 고문들은 이런 뭐 말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유관순 열사 고문은 가짜예요. 이거는 이제 꼭 왜 가짜인지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여러분 야 그 가짜라고 그럼 그 굉장히 세세히 근데. 네, 그건 완전히 가짜예요. 심지어 유관순 오빠까지 확인했었어요. 그런 거 뭐가 코가 잘리고 뭐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오빠까지 진술했고요. 나와 있는 거 지금 100% 낭설이에요. 예.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일제시대 관한 얘기들은 뭐 따로 해드리겠고 여기 사법계에 관한 거니까 용공 수사에서 뭐 끔찍한 거 이제 직접 이제 그거를 이제 다루었던 수사관들하고 얘기했던 분 예. 그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 분한테 이제 들은 거에 의하면은 뭐 와사비 겨자 고춧가루 푼 물 거꾸로 매달하고 붓기 이거 한국 정부에서 용공 수사 때 했던 거예요. 친일 경찰이 했는지는 그건 제가 확인 못했어요. 근데 대부분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한국 정부에서 용공 수사 때 했던 거 그거를 일제시대 한 것처럼 많이들 얘기를 해요. 예. 네. 일본 경찰 전혀 고문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끔찍하기나 어떤 그런 뭐 그런 양적인 면 질적인 면에서 뭐 한국 경찰의 고문은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난 거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박정희 때. 네, 박정희 때. 뭐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승만 때는 고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승만 때는 보도연맹으로 많이 죽였죠. 그리고 보도연맹 그 중학생 사망자까지 있어요. 중학생 처형자까지 중학생.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 이렇게 다 데려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찰이에요. 뭐 헌병대에서 나와서 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할당해가지고 이렇게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심지어 공무신 준다가 이제 해가지고 따라가서 죽은 애도 있고 중학생까지 최소 최저 연령 중2까지 있어요. 보도연맹 사망자는. 예. 그래서 보도연맹 얘기는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박정희 때 그렇게 했죠. 그 아까 고문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은 주전자에 그 몇 번 당하고 나면은요. 그 전기 고문 이런 것도 있지만은 주전자만 보면은 사람이 막 이제 실신아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주전자만 보면은 이제 넘어가죠. 예. 그러면 이제 전두환 때로 가면은 박종철 군 이제 치사 사건 있죠. 박정 아, 예.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 누가 자꾸 경찰서 한 거예요. 예.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사 조작에 서류 조작에 검사들도 가담했죠. 예. 그나마 검찰의 존재 이유는 그런 경찰을 견제하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견제 세력이 없으면은 경찰은 정말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렇지. 예. 그나마 그때 가담한 검사들 옷 벗었어요. 정권 바뀌면서. 예. 그래서 검사들 윤석열 같은 경우도 정의도 정의지만은 윤석열의 행동은 좀 아까 얘기했던 고도의 굉장히 훌륭한 행동. 왜 그러냐면은 애들 판단해야죠. 막 그런 애들 막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죄를 감싸주고 하다가 정권 바뀌면 자기가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근데 윤석열은 분명히 거기다 배팅한 거예요. 정권 바뀌면 자기 죽는다. 예. 요거는 제 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정권 바뀌면 자기 죽는다는 판단한 거기 때문에 뭐 반기를 들은 거고 좋게 말하면 정이고 예, 나쁘게 말하면 밥그릇인데 어느 경우든 그 정권의 부패에 따라가진 않겠다는 의지죠. 예, 그래서 윤석열이 이랬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물론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아, 근데 그걸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지켜봐야 돼요. 예.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걸 좋게만 해석하시는데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나는 검찰 조직과 밥그릇에 충성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예. 거기도 볼 수 있겠죠? 예. 그 이제 정권은, 그러니까 이런, 정권은 5년이에요. 예. 연장이 뭐 다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은 정권 바뀌고 인사 다 분관되거든요. 근데 검찰하고, 그 다음에 경찰도 못하고 공무원은, 아니, 5년마다 지금 단임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예. 검찰총장 뭐 계속 가는 거고, 그게 자리 옮겨져도 또 다른 무슨 검사장 이렇게 계속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권 눈치만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자기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박종철 군 얘기로 들어가면은 결국 이제 그 수사 엉터리였다는 걸 인정하고 나중에 뭘로 밝혀졌어요. 물건을 해가지고 욕조에서 무혹을 누르다가 질식사를 벌여놨죠. 예. 수사관이었던 예. 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제 아니, 그 당시 수사관 아니고 그걸 지켜본 이제 하여튼 저 아버지 얘기하면 저 아버지였어요. 이제 목 눌러서 이렇게 애를 이제 죽였다 그러는데 그것도 가짜다. 그게 최종 이제 수정한 그 재수사 결과였거든요. 아니 그거 저것마저도 맞춘 거다. 예. 보통 사람이 이렇게 쳐넣어가지고 물에 쳐넣고 목이 눌리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사람 죽을 때 되면 괴력이 나옵니다. 괴력이. 예. 장사가 3명, 4명이 달라붙어도 눌러서 죽일 수는 없어요. 예. 그건 불가능하죠. 예. 이거는 뭐 그런 경험자 혹은 경험자에게 얘기를 들은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죠. 아, 괴력이 나온다고요? 예. 이렇게 몸 힘을 줘서 눌려서 죽이는 몸만 눌러 죽이는 건 다르죠. 근데 이거는 욕조나 뭐 변기에 이렇게 누른 다음에 몸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발버둥 칠 수 있잖아요. 목을 누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팔다리가 묶이면 끝이지만은 이게 몸을 누르는 거는 눌러서 죽일 수가 없대요. 예. 물론 저도 100%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실무 수사관 출신들이 했던 얘기를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예. 그것마저도 이제 가짜라는 거죠. 그 당시 그리고 전두환 시절 유명한 경찰 있었죠. 고문 경찰 누구죠? 예. 이근환 씨죠. 예. 이근환 씨 당시 그때만 해도 녹조 근정 훈장 대통령으로서 뭐 훈장도 받았어요. 정권 바뀐 게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막 죽일 놈이 됐죠. 이거는 특기가 뭐예요? 뼈 맞추기, 관절 뽑기. 예. 그런 무서운 일들이 가능했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아니, 그니까, 검찰이 제가 깨끗한 조직이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썩은 애들끼리 둘이 둬도 견제를 하니까 경찰이 독직 폭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폭력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검찰의 감시를 받은. 예, 그런 게 가능했는데 이제 검찰이 그런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물론 한국 경찰이
미국 경찰 같으면은 그렇게 좀 그렇게 사법 개혁이 좀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깨끗하게 하고. 미국은 뭐 어쨌든간에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나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 하려고 미국의, 그 미국의 바로 경찰의 권위는 어마어마하죠. 네. 그 임의로 쏘더라고요, 보니까. 네. 유튜브 나오고 보니까 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쏘는데도 아 그럴 수 있다. 그게 있대요. 경찰이 이제 경찰도 공격을 많이 받고 이제 위협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심적으로 위협을 받았을 때 발사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처리한다고. 그게 좀 문제가 있긴 있지 사실은.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총이 한 번부터 시작됐네. 네, 유튜브 보니까 말도 안 되는데 총으로 쏴서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국도 이제 문제야. 네. 11시 15분이네. 일단은 일어나시죠.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See you next time. Bye.